네, 안녕하세요. 5월 17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들이 가진 것이죠.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이 얻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승리를 맛볼 수 있죠.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삶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그 삶.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지려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도 노력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들이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식에서 그 능력이, 그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 그런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함으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아는가, 얼만큼 예수님을 아는가, 얼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의지하는가, 순종하는가. 이 지식을 오늘 우리가 갖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세상 우리가 존경,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꿈이 있습니다. 누구를 존경하죠. 좋아합니다. 또 이러한 사람처럼 되어지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경찰관, 아이들이 그런 대통령, 이런 꿈을 갖는 이유는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멋있다 기준을 자기도 저렇게 되어지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식 이상으로, 자기가 본것 이상으로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모방의 시작이라고 누가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어떠한 그 정말 그 훌륭한 일을 이 삶에서 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사람들 처럼 되어지고 싶다라고, 신앙인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되어져야 되겠다. 그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의사로서 그 캐톨릭 신부가 많은 좋은 일들을 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나도 저렇게 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게 되어지죠.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 그러한 목표를 정하는 것. 그런데 신앙인은, 보통 사람이 거기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저는 좋습니다. 근데 신앙인이 거기서 멈춘다라는 것은,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앙인은 누구?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수준을 보고 그것의 아름다움에, 와, 정말 놀라움에 매료되어져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매료되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신의 성품, 참여가 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불러준 것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기준을,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이런 수준이 되어졌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더 매료되어져서 그 신의 성품이 예수님에게 매료되어져서 그 아름다움에 빠져 들어가서 그냥 사람이 행한 선에 사람이 행한 좀 아름다운 것에 빠져 들어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정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성품들을 정말 헤아려서 그것에 매료되어서 우리 그분을 알아가는 또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잘하였다 충성되기 원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리하여 그 크기에, 부피에, 넓이에 빠져들어가는, 매혹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읽은 말씀 민수기 26장, 시편 69편, 이사야 16장,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4장 15,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삶은 우리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왜? 악행으로도 고난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도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잊어보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난을 받는데 이런 악들을 행함으로 그 죄를 범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향하는 것이죠. 의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곧 우리들의 삶에서 부끄러운 고난이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우리들은 받고 있습니까?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영광스러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러운 고난 속에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게 그 고난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쫓아가고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지 그 고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훗날 다시 찾아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의 땀과 눈물을 씻어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